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오뚜기에서 나온 소시지 야채볶음 제품 되겠습니다. 청양고추를 넣은 황금 레시피라고 되어 있는 1인분짜리 1분 3초 돌리시는 제품이고요. 별건 없고. 가격은 한 4,000원 정도 되는 거, 또 반값에 구입을 했고요. 영양성분 뭐 써 있는데, 포화지방 높고, 지방 높고, 당류 16g, 영양성분은 뭐 나트륨도 50% 등등, 영양성분은 좀 별로긴 한 것 같은데. 자, 약간 조금 비싸게 나온 것 같은데, 소돼지 야채가 들어서 그런가? 자, 용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렇게 뜯어서 전자레인지 돌려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려갖고 왔는데요. 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뭐 기대했던 모습이죠. 뭐 큰 소돼지 야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과연 4,000원 정도의 그 가성비가 있을까? 요즘 뭐 소돼지가 뭐 비싸긴 하죠. 소돼지는 좀 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 감자인가? 감자가 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당분도 조금씩 들어가 있네요. 탕수육 제품이랑 뭐 비슷한 느낌인 것 같고. 소돼지가 앞뒤만 있고 중간은 없어. 자, 뭐 일부러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봅시다. 야, 침인 속긴 하는다. 소스는 약간 그 탕수육 소스처럼 좀 달달하네요. 달달한 맛이고, 그 다음에 당근 그냥 입에서 스르르 녹습니다. 녹고 감자도 먹어봅시다. 감자는 조금 무른 느낌이 들긴 하고요. 소돼지 하나 먹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정도? 근데 이렇게 뭐 크기 따라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맛은 좀 고급 느낌이 들고요. 아주 매운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살짝 매콤한 맛이 나기도 하네요. 달달하면서 좀 떡볶이 같은 느낌? 근데 매운맛은 조금 덜하고 달달한 맛이 강한데, 네, 뭐 그냥 햄도 적당한 정도인 것 같아서 뭐 적당히 드시기 좋은 정도인 것 같은데, 4,000원 치고서는 조금 아깝다. 좀 양쪽으로 보면 좀 아쉽다 싶은 생각? 오뚜기에서 기존의 그 카레나 무슨 뭐 탕수육 그런 제품들하고 다르게 용도 이렇게 나오면서 조금 비싸게 받는 느낌도 들기도 하네요. 뭐 집에서 드시기보다는 뭐 편의점에 앞에서 술 한잔 하시다가 안주 없을 때 그럴 때 드시는 정도 괜찮은 거 정도인 것 같네요. 하여튼 뭐 그런 제품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멋진 하루들 만들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